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자, 새알람이 2019년도 마지막 하반기쯤에 그래핀을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당연히 될 거였지만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핀 코팅기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그래핀의 단점들도 하나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입니다. 그렇지. 우선 뭐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내용은 이제 그냥 귀에 담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꿈의 신소재인 건 맞는데 세차용에는 아직 그렇게 대단한 제품은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뭐 물때를 남기지 않고 발수각이 110도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 물때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 남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이 남아. 내화학성? 그래, 아, 좀 좋아. 근데 어떤 코팅제든 요즘 내화학성은 좀 강하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페인트 클렌저 앞에 모든 그래핀 코팅제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그래핀 코팅제는 영원한 코팅제는 없고 강철보다 200개 뭐 어쩌고 강하고 뭐 그런 코팅제는 아직까지 없다. 차량은 늘 자주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번 그래핀 코팅제를 여러 코팅제를 많이 사용해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진짜 꾸준한 관리가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주도 저희 구독자 중 한 분인데 아담스의 그래핀 코팅제를 시공을 해놨대요. 근데 지금 상태가 이렇거든요? 지금 아담스 그래핀 코팅제를 시공하시고 한 10일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인데 노상 주차를 하시면서 최근에 눈이 와가지고 눈들로 막고 이 오염돼가지고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핀 코팅제 관리제들이 요즘에 국내산이 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베이스에 아담스의 그래핀 코팅제가 깔려 있으니 이걸 깨끗하게 세정을 해보고 어떤 관리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잘 맞을지 비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세정 먼저 해볼게요. 아. I hate that you text me but act like a stranger in person. Looking right through me last night, I told you how I'm hurting. Fade away with all your friends. I don't wanna play pretend. Call me tonight, oh, who cares? I'm just broken. I won't fake, no, my style, you're too ruthless. Not a clue what you do, you're just clueless. How it do, who are you? You confusing. You know. You say you're excited to see me. Got me so wishful, believing you're trying to reach me. Can tell me what you want, but I know it's just a front. But here you come running when I started healing. You never left me unread. You left me hanging. 자, 깔끔하게 세차가 끝났습니다. 확실히 세차를 끝내놓으니까 그래핀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장단점이 다 같이 보이는 게 우선은 색감이 굉장히 짙긴 짙구나라는 거. 아, 맞아, 맞아. 일반 코팅제랑 좀 다르게 화상 코팅보다는 굉장히 짙은 무게감이 좀 있는 그런 색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좋아요. 이게 근데 그래핀 특성상 정말 밀착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단점으로 뽑자면은 수월이 정말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너무 확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아마 이제 그래핀을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감을 이쯤에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핀 코팅제를 발라놓으면 유독 수월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글레이즈라는 이제 이 수월을 가려주는 케미컬이 있습니다. 세정품이 있는데 일단 아담스 코팅제니까 말씀드릴게요. 아담스 코팅제는 글레이즈를 미리 깔아놓고 아담스를 위에 올리는 것을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온리 폴리싱으로 싹 밀어버리고 수월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올려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코팅제든 간에 그렇게 올리면 다 좋아요. 그렇지. 그렇잖아. 그것도 그렇고 이 광택을 하는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일반인분들은 그냥 새알람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서 아마 페인트 클렌저로 해서 도장면 정리해놓고 그다음 철분제 그래프를 철분까지 뽑아낸 다음 좀 그나마 맨들맨들한 도장면에다가 시공을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수월이 굉장히 많아 보이구나라고. 아, 맞아. 그리고 세차하실 때마다 그 짱짱한 비딩을 볼 수가 없구나. 이제 그래핀이 무적은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선 수월을 가리기 위해서 글리즈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더클래스의 그래핀 블렛 에디션과 이 루미너스의 그래핀 에디션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한 관리제 형태로 좀 나왔고 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핀제를 좀 섞었죠. 이게 사실 그래핀 코팅제라고 불리긴 좀 애매하고 관리제급이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딱 좋은 코팅제거든요. 그래서 저 둘 중에 어떤 제품이 더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 우선은 이수호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글레이트를 먼저 사용을 좀 할게요. 라우코스메티카의 베네레라는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클로즈업 한번 잡히려나요? 수월 한번 현재 상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좋아요. 우선 글레이즈 작업은 저희가 촬영해놓은 영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카메라로 보시면 좀 더 블링블링해지지 않았나요? 광도가 조금 더 개선된 게 좀 보이실 것 같아요. 확실히 물에 젖은 정말 웨틱한 광이 잘 나타나줘요. 그리고 슬릭감도 살아나고 일단은 거울 효과도 바로 살아나고요. 리플렉션 효과가 나타나고. 좋아요. 자, 지금부터 바로 그래핀 관리제를 사용을 해볼게요. 디자인은 참 잘 뽑았습니다. 아, 진짜 그 총알총알하더니 진짜. 지금 이 촬영 날짜가 이 그래핀 에디션이 출시되고서 한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은 정말 많을 텐데 저는 좀 뒤늦게 오늘 사용을 해보는 거라 최대한 솔직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루미너스 이 그래핀 에디션도 지금 처음 사용을 해보기는 하지만 뭐 느낀 점 그대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미너스. 아이고, 잡나? 이거, 아이, 참. 얼떨결에 작업 시작됐는데. 아, 그 잘 까셔야지, 이거. 아깝잖아. 아, 이 루미너스 그래핀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8,000원입니다. 38,000원. 그리고 저 블랙 같은 경우에는 29,900원. 야, 거의 10,000원 가까이 차이라는 거네? 그치. 그게 더 안 좋으면 큰일일 것 같은데? 아, 뭐, 써보면 뭐 답이 나오지 않겠어? 자, 블렛을 사용해보니까 정확하게 반 지켜주시고 네. 넘어오면 손모가지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헐! 작업을 해볼게요. 한 두 번 정도만 뿌리면 되겠지? 몇 번 뿌린 거요? 두 번 뿌렸는데? 그래? 그래. 아, 분장하기 서로 좀 다른데 이거 세 번... 아, 그래요. 2.5. 오, 잘 발려주, 잘 펴발라준다. 여기는 바로 올라온다. 그냥 글로스함이 확실히 올라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 코팅제 발라두고 지금 광도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블랙 쪽이 좀 더 그 리플렉션이 좋은 것 같고 이 루미너스 쪽이 좀 더 깊은 그런 광택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이 확실히 좀 더 그 거울처럼 보이는 효과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쪽은 그냥 좀 깊어졌어, 되게 찌들졌어 색감이. 그리고 블랙 이 제품이 일단은 뭐 잔사를 많이 남긴다 여기다도 이제 과유불급 떠넣고서 막 그랬는데 글레이즈 위에 올라갔을 때는 작업성이 얘기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쉽게 작업됐습니다 생각보다. 얘도 지금 딱 두 번 발랐는데 펴발림도 되게 좋았고 잔사도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니까 슬릭감이 이건 진짜 고치악스 같다. 아, 더 좋아졌다. 그치? 슬릭감이 얘가 더 좋은데? 루미너스 쪽이 더 좋은데? 그치? 아, 슬릭감은 루미너스 쪽이 좀 더 좋네요. 트렁크로 한번 가볼게요. 트렁크로 이동 우선은 이 트렁크 쪽도 소리 굉장히 많아요. 얘도 일단 내가 그 없애줄게. 매직 부탁해요 선생님. 다 됐나요? 아, 예? 지금 짜잖아요. 안 보이세요? 아, 이제 준비하시는구나. 작정 부탁드려요. 예,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구나. 근데 그렇다. 글레이즈 색감에는
루미너스가 조금 더 그 색감에 잘 조합이 되거든요. 근데 웻 룩하고 아크릴 룩하고 같이 보고 싶으시면 차라리 블렛을 사용하는 게 그게 낫겠다. 나는 진짜 내 차는 어두운 게 좋다, 짙게 보이는 게 좋다, 색감 있는 차량이다 하시면은 얘가 광도는 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쪽은 좀 화사한 차량. 그렇지. 우선은 나머지 차량 전체를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더 오케이 오케이. 자, 옆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글리디 작업을 하지는 알아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 글리디 작업 안 하면은 조금 더 잔사 처리하기는 어려운 건 있네요, 확실히. 뭐 글레이즈가 원래 뭐 그런 도움을 좀 주는 약품이니까 그래도 못할 수준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아 지금 나오긴 나오구나. 근데 이 루미너스 그래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쪽을 작업을 끝냈거든요. 이쪽은 글레이즈를 안 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잔사가 뭐 그렇게 남지는 않아요. 글레이즈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잔사가 남는 그 정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루미너스 그래핀하고 이 블렛의 그래핀하고 SiO2하고 그래핀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서로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제가 지금 저쪽에서 막 작업을 하다 이쪽 와서 만져보는 게 글레이즈를 양쪽 다 안 발랐잖아요. 얘보다 얘가 슬릭함이 좋습니다. 블렛이. 슬릭함도 아 블렛이 된다. 루미너스 그래. 그래요. 베이스로 이 아담스 그래핀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 두 제품이 결합됐을 때 어떤 제품이 좀 더 어울릴까 그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건 지금 당장 두 개만 봤을 때는 정답을 내리기가 확실히 좀 어려운 그건 있어. 진짜 이 두 제품마다 그 특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루미너스가 좋을까 블렛이 좋을까 라고 봤는데 또 디자인 면만 딱 본다 하면 난 100% 블렛으로 가고 블렛이 케이스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감성 자극을 이 더글레스 꽤 잘한다고. 우선은 마저 또 작업을 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그쪽 한번 떨고 봐. 오 어이구야. 자, 확실히 슬릭감은 저 루미너스 쪽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확실히 우세해 진짜. 그리고 광은 두 제품 다 정말 좋은데 그래도 웬룩 더하기 아크릴이 좀 더 보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어두운 차량에는 이렇게 깊은 광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완전 이게 올블랙 차량이었으면 저는 웬룩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근데 난 적당히 이렇게 색깔이 있다 그럼 저는 다시 또 웬룩하고 아크릴 쪽이 돼 있는 블렛을 선택할 것 같아요. 색감 있는 차량은 이렇게 짙어야지 이렇게 깊은 게 좀 맛이라고. 아니 뭐 그것도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나는 내 차가 어두운데 혹은 아 내 차는 환한데 TRM이 말한 것 중에 환한 거엔 이게 어울려요 어두운 거엔 이게 어울려요 이렇게. 근데 두 개 다 섞어봐도 그만의 감성들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라. 그렇지. 그냥 저희 영상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요. 우선은 이 제품이 24시간 경화가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두 제품 다 그렇지. 우리 오늘 공장에서 따뜻하게 하루 동안 24시간 잠을 재우면서 내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거 오늘 광도는 오늘 찍을까요, 감독님? 지금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자꾸 이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오늘. 근데 내일 되면 왠지 뭔가 더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편에서는 물도 한번 잔뜩 뿌려보면서 비딩 슈팅은 어디가 과연 더 좋을지 어떤 게 아담스랑 과연 이 두 제품이 관리자가 얼마나 더 어울릴지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이 편에서 만나요. 자, 안녕. 이것도 좀 따라 안녕. 뻥이에요. 사실 이 편 없습니다. 좀 이따 봐요. 자, 이튿날 됐습니다. 카드라를 봐야지, 새끼. 하루 동안 겨울에 잘 식혀놨고 우선은 좀 추운 날씨에 그 레이어링을 해놔서 그래도 본딩이 좀 잘 됐을까 이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우리 공장 안에 넣어놨으니까 그치 그나마 잘 됐겠지라는 마음으로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과연 더클래스가 좋을지 루미너스가 좋을지 궁금하긴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코팅이 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일단은 국내산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돼요. 물을 한번 쏴볼게요. 어디 먼저 쏴보지? 이거 본네.
I make it all out of nothing. Yeah. 확실히 더글래스 블렛은 진짜 아담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초반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비딩들이 더 춤을 추는 느낌은 있어요. 비딩이 되게 이쁘던데 아까 뒤에서 보니까 잘 날아간다. 루미너스 쪽도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Yeah. 우선은 비딩이 더 작은 거는 루미너스인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작아지고. 그치? 지금 블랙 쪽이 비딩이 조금 더 크거든요, 큰 거는. 제가 가운데서 한번 물을 양쪽으로 뿌려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 봤을 때는 루미너스 쪽이 좀 더 물꼬리가 길고 더클래스는 이대로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물 덩어리가 잘 내려가는 느낌? 더클래스는 물꼬리가 안 나는데 루미너스들은 이렇게 계속 남아있단 말이야. 이거 내가 작업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제 네가 작업하니까 물꼬리를 남기는 거고. 약품이 달라서 그런 거지.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이 위치가 달라가지고 약품이... 야, 근데 의외다. 난. 야, 근데 비딩은 루미너스고, 쉬팅은 더클래스다. 그치? 맞아. 그리고 이 블렛은 진짜 물꼬리가 계속 안 남고.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이렇게 한가운데를 쏘고 난 뒤에 모습인데도 이러거든요? 루미너스에 물꼬리가 좀 많이 남기는 하네. 이거, 뭐가 더 좋다 해야 돼? 여기서 좀 매매. 옆면을 한번 볼게요. 옆면 블랙 먼저 써보고 루미너스 장면을 잡아드릴게요. Sometimes big things come in fun size. Appreciate the little signs for they come and go. You never know the bullshit you finna undergo. I'm trying to live like hope, sipping my ties. The road to the dead presidents. 우선은 옆면을 봤을 때는 블랙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치? 더 퍼포먼스가 더 이뻐 보여. 그치? 지금은 저희가 이 두 제품을 반반 발라놨다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두 제품 중 하나만 썼다라고 하고서 이거 블랙이에요 하면은 못 알아맞출 것 같지 않아? 모를 것 같지 않아? 예를 들어서 루미너스 발랐는데 이거 더클래스 거예요? 이러면 모를 것 같고 더클래스 발랐는데 이거 루미너스예요? 역시 막 좀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맞아. 그런 두 개를 같이 발라놓고 나면은 와 이게 뭐가 더 좋다 해야 돼? 일단은 버킷으로 한번 뿌려볼까? 통째로 물을? 버킷도 하면 좋아요. 그래요? 한번 해보자. 그쪽에서 한번 뿌리고 이쪽에서 너한테 뿌리고. 아니 뜨거운 물을. 야 이쪽 한번 주실래요? 그렇다. 시팅 속도는 지금 블렛이 좀 더 빠르기는 한데 이 물이 더 남지 않는 건데 이 루미너스 쪽이 좀 더 남지 않네요. 좀 신기하네. 물을 한번 더 쏴보죠. 자, 루미너스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슬립감. 슬립감. 작업성 엄청 쉬운 거. 그다음 광도가 무거운 거. 그렇지. 그리고 비딩보다는 슈팅보단 비딩 같거든요. 저는 이쪽이. 비딩이 좀 더 이쁜 편이긴 해. 비딩은 그러니까 초반 스텝의 비딩은 이쁘게 잘 나와요. 루미너스의 고치악스처럼 특징이 딱 그 느낌이 좀 잘 나타난 느낌. 자, 블랙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우선 루미너스에 비하면은 어려운 편에 속하고. 단사가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편은 아니고. 그리고 광도가 아크리틱하게 리플렉션 효과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슬립감이 일단은 루미너스보다는 적다는 거. 그리고 제 생각에 비딩보다는 슈팅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슈팅력이 확실히 빨랐어.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그래핀 관리제에 잘 어울릴까요? 어차피 이 두 제품 다 세라믹이나 SiO2 기판 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렛도 첨가된 그냥 관리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두 제품의 그래핀 관리제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두 제품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두 제품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그래핀에 어울려요가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핀은 이제 바르시는 분들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종류 중에 이제 뭐 어떤 걸 바르셨을지도 모르고, 국내 걸 발랐지, 해외 걸 발랐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 그래핀 작업을 해놓으시고 그거에 맞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찾아서 그래핀 관리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이 그래핀제에 이거 정말 관리제 좋았다라고 이미 이 두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나머지 이제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더 즐거운 세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도 약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이 두 제품 다 그래핀 관리제만 지금은 사용했는데 진짜 그래핀들이 지금 출시가 됐거든요. 루미너스 그래핀도 루미너스 그래핀의 관리제를 해보고 블랙도 블랙 그래핀의 관리제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차라리. 와, 아마 그렇겠지. 뭐 그잖아, 자기들도 자기들 거에 잘 맞게끔 만들어 놨겠죠.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뭐. 그리고 그래핀 코팅제가 이제 나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패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는 합니다, 확실히. 장사 없지 그냥. 이제는 그 화학 내화학성 테스트나 뭐 이런 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오로지 소비자한테 합리적인 가격이냐, 사용하기 쉽냐, 그다음 퍼포먼스가 좋냐, 지속 기간이 좋냐, 이런 거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래핀 코팅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의 저희를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의 그래핀 코팅제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마지막 광도 영상 쫙 보여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아, 이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